새우. 새우랑 가지락. 와, 여기다 라면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와, 안 되겠다. 이제 맥주는 잠시 내려놓고 소주 깔게요. 날씨 엄청 좋죠? 지금 시간 11시. 해장하기 딱 좋은 시간. 자, 제가 해장하러 왔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을 하늘. 너무 좋지 않아요? 오, 너무 좋아. 좋다. 해장 준비. 다시 맥주를 넣어. 난지 캠핑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10,000원밖에 안 해요. 바베큐존. 엄청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파라솔이 돼 있어서 테이블마다 시원하게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개수대 봐봐. 엄청 깨끗해요. 시설이 일단은 깨끗하고 좋아. 이렇게 바닥에도 잔디밭 깔려 있고 나무도 많고. 나는 해장하러 왔지만 그냥 이렇게 와서 잠깐 와서 이렇게 바베큐 해먹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단체 4인인데 4인을 이렇게 3개 해도 단체가 와서 머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숯 가져와서 바베큐 할 수 있고. 시설이 엄청 깨끗하죠? 진짜 깨끗해. 웬만한 캠핑장보다 훨씬 더 깨끗해. 자, 여기가 내 자리. 다들 단체가 왔는데 나 혼자 이러고 혼자 있어. 아, 너무 좋아.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아직 사람이 좀 덜 차가지고 이 주변에 저 혼자 앉아있어서 너무 좋아요. 멀건 대낮에 이 가을에 이렇게 해장하러 라면 딱 먹고 좋네. 그려. 어제 제가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낮 1시부터 엄청 때렸단 말이에요. 나도 바쁜데 그 친구도 엄청 바빴단 말이지. 그래서 1시 만났어요. 계속 곱창을 먹었단 말이지. 곱창은 진짜 징하게 난 1시 만나가지고 곱창집에서 진짜 엄청 달리고 소맥을 한 진짜 한 8잔씩 때렸나? 그리고서 한 집에 한 8시쯤 귀가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술을 먹나 봐라 그랬단 말이지. 그랬는데 해장이 너무 땡기네. 어저께 왜냐면 곱창을 막 그냥 몸에다 그냥 감았더니 이게 국물이 너무 땡기는 거지. 그래서 어젯밤에 자다가 8시 일찍 왔단 말이야. 어젯밤에 혹시나 해갖고 서울시에 난지 캠핑장을 딱 들어갔는데 자리가 하나가 딱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딱 예약을 했죠. 전에도 한번 와봐가지고 경험이 있어서 예약을 했는데 딱 했어요. 운이죠. 그래서 살짝 자면서 새벽에 깼는데 후회를 했지. 아, 내일 갈 수 있을까? 근데 눈이 딱 떠지면서 해장은 해야 되겠다. 해장하러 이렇게 오는 거 너무 좋잖아요. 전 집이랑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혼자 딱 오니까 진짜 좋고. 아,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는데 갈 때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갈 때 술 냄새가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모르겠네.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 32분. 11시에 도착했는데 뭐 이거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일단 라면을 끓일 건데 라면에 해산물 좀 넣고 시원하게 먹으려고 하거든. 오늘은 술 안 먹어. 맥주는 술이 아니야. 건배. 진짜 시원하게 라면으로 해장 쫙 하고 그러고 가야지. 모레 좀 전에 술 먹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아, 웃겨. 아무튼 그래서 취해서 여기를 예약하긴 했지만 잘한 것 같아요. 10,000원의 행복. 어차피 해장도 해야 되고 잘 됐지 뭐.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해장하러 좀 이렇게 막 나가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 일단 물이 끓고 있고 끓는 동안 라면을 준비할게요. 이게 웬일이야. 다 사왔는데 라면을 안 사왔네. 아, 매장 가서 라면 사올게요.
열라면. 라면, 라면. 샀네. 자, 라면을 사왔고요. 하, 너무 힘들어. 어제 술도 먹어서 속도 안 좋은데 지금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얼음. 제로사이다. 목이 너무 말라. 맥주가 좀 덜 시원한 것 같아서 좀 이따 먹으려고. 술 안 먹는데 왜? 안 먹긴 뭘 안 먹어. 아무튼 여기 난지 캠핑장 1부가 11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2부도 있거든요. 2부는 5시부터 10시까지 되게 괜찮죠. 근데 2부도 괜찮아요. 밤이니까 와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지인들이랑 이렇게 뭐 친구들이랑 와갖고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술 한 잔도 하고 그리고 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깨끗해 가지고 모임 같은 거 하기 너무 좋고 건전해요. 가족들도 많고 뭐 회사에서 약간 동아리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10,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시설은 너무 깨끗하다는 거. 서울 시민들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일단 다 가져오긴 했는데 라면만 빼고 여기 오면 매점에 다 있긴 해요. 근데 매점이 약간 비싸다고는 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급하게 올 때는 또 이렇게 매점에 와서 사면 되니까 아무튼 그냥 맨몸으로 와도 되고 여기 고기까지 다 팔더라고요. 다음엔 와서 고기 꺼 먹어야 되겠어요. 솔직히 고기도 좀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제가 해장하려고 온 거고 다음에는 한번 2부 때 와가지고 이렇게 바베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혼자서 여기 난지 캠핑장 한번 진행시키세요. 진행시켜. 존내 그려. 라면 스프 먼저 넣고 4시까지니까 시간이 여유로워서 천천히 놀다 가면 될 것 같아요. 목이 너무 마른 관계로 맥주를 한잔 할게요. 약간 오면서 좀 식은 것 같아서 건배. 진짜 시원하다. 너무 좋아. 이거는 김치. 집에서 갖고 왔거든요. 진짜 맛있겠죠? 김치만 있어도 진짜 소주 3병 먹는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개.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먹을 거거든요. 라면 넣기 전에. 투하. 새우. 새우랑 바지락. 와, 여기다 라면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다 먹고 가려고 내가. 혼자 오길 참 잘했다. 다시 건배. 와, 김치를 하나 먼저 먹어볼까? 너무 좋아. 이제 끓기만 기다리면 돼.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캠핑 모드가 아니라 야영 모드 같아. 그리고 제가 콩나물을 또 갖고 왔거든요. 준비할 것도 다 했어. 콩나물 또 넣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랑 고춧가루. 와, 행복하다. 신선 노름하는 것 같아요. 뒤에 봐봐, 아무도 없어. 너무 좋아. 사람이 여기 많긴 지금 있긴 있거든요. 근데 다 약간 비켜갔어. 왜 내 옆에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비켜가서 앉아있어요. 아, 눈이 왜 이렇게 부시지? 잠시 선글라스 좀 낄게요. 낮에 돌아다니면서 괜히 내가 불나방이 아니야. 아, 좋다. 새우는 좀 익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익혀서. 아, 불이 안 세. 일단 국물을 좀 한 입 먹어볼까? 와, 안 되겠다. 제가 혹시 몰라서 소주를 갖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알죠? 우리 애주가 하더라. 술 먹고 다음날 술이 더 잘 들어가는 거. 와, 얘 맥주는 잠시 내려놓고
소주 갈게요. 진짜 딱 한 잔만 먹자. 건배. 너무 좋아. 와. 와. 아, 일단 국물이 진짜 끝내줘. 와, 여기 누구 한 명 될 걸 그랬나봐. 응? 우리 구독자 한 3명 선정해가지고. 와. 와. 내가 했지만, 정말 맛있다. 이게 라면 넣고 고추를 늘려라 했는데, 안 되겠다. 지금 넣어야 되겠다. 역시, 우리 술꾼들은 다음날 술이 더 잘 들어가. 고춧가루 넣고. 아, 우리 엄마가 또 이거 방송 보고, 응? 낮에 또 낮술 하고 다니는데 또 나 혼나는 거 아닌가 몰라. 맨날 혼나잖아. 진짜 비주얼이 끝내줘요. 지금 라면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삐집고 넣어야 돼. 기가 막힌다 진짜 오늘. 아, 오늘 난지 캠핑장 탁월했어. 놀러 오세요. 어, 취했어. 건배. 와. 와, 진짜 끝내준다. 일단은 새우를 하나 먹고. 얘 끓일 수 있을까? 와, 진짜 국물이 끝내줘요. 와. 와. 너무 맛있네, 그래. 색깔 좋죠? 쿠팡에서 샀어. 라면 끓어. 와, 드디어 끓는구나. 와, 진짜 끝내준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이고, 또 앉았어. 진짜 맛있다. 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행복 뭐 별거 있나? 와, 김치랑 라면만 있으면 되지. 이게 악순환인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애지가들은 알 거야. 술을 전날에 엄청 많이 마셨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날 내가 진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아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진짜 다시는 술을 안 마실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5시? 이 정도 되면 속이 허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녁 뭐 먹을까? 이런데 술안주를 고르고 있어. 나도 모르게. 속이 허해가지고 술안주를 고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돼? 또 술을 마시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지는 거지. 이게 어쩔 수 없어. 우리 술꾼들아,
이게 운명이니 하고 우리 받아들이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의 이치? 아이고. 자연의 이치처럼 그냥 우리 운명처럼 우리 술꾼들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나 봐. 그러면 한 잔. 나도 오늘 진짜 생각이 없었다니까. 건배. 아우, 쓰고 좋다. 이러고 내일 또 그러겠지? 다시는 안 먹어. 이러고 또 마시겠지? 더워가지고 맥주를 일단 한 잔 쭉 마시고. 라면을 제가 준비했지만 준비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김치를 샀는데 진짜 잘 산 것 같네. 와, 갈 때 제가 술 냄새도 좀 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좀 창피하니까 택시 타고 갈게요. 우리 양심적으로 소주 한 잔을 해도 대리운전 하고 갑시다. 얼마나 편해. 응?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앱 설치만 해도 1만 포인트 적립. 친구 추천 시 2천 포인트 적립. 그 친구가 또 첫 이용 시 5천 포인트 적립. 친구가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2%를 적립. 내가 이용하면 10% 적립. 추천받은 친구에게 자동으로 1만 포인트 적립. 너무 좋네. 그려 두 명 이상 추천 시 스타벅스 쿠폰 두 장을 주네. 조이앤드라이브 앱 설치 당장 진행시켜. 우리 양심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조이앤드라이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리기사님 불러서 안전하게 귀가하기로 해요. 우리 나방님들 이제 잠자리가 막 날아다니고 코스모스가 피는 또 찬바람이 솔솔 부는 가을이 왔어요. 가을은 제가 진짜 가을을 좀 타거든요. 가을이 오면 가을 타시는 우리 나방님들 계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다 사람 마음 먹기 달려있다는 거. 그럼 어제 과음으로 오늘 아침 대바람부터 해장하러 나왔다가 해장 술까지 때려버린 불나방 제이파이 이제 그만 물러가 보겠사옵니다. 덩. 아이고 이거 언제 지운 거 아니야. 아이고 이게 귀찮네. 오지마 오지마. 만원의 행복이고 뭐고. 아, 이게 귀찮네 취하니까. 짠. 와.